네, 안녕하세요. 김예리 변호사입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더운데 이 안에도 굉장히 열기가 좀 뜨겁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안에 덥지는 않으시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제가 이제 투자를 하실 때 좀 유의할 점 위주로 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물론 이제 추천드릴 만한 구역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한번 이제 재개발 재건축 투자하실 때 어떤 부분들을 유의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일단 이제 여러 가지 뭐 보셔야 될 요소들이 굉장히 많기는 한데 몇 가지 체크리스트 위주로는 좀 한번 확인해 보셔라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일단은 이제 권리가액이 큰 물건이 좋을까라는 이제 질문을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권리가액이 큰 물건이 좋은지 아니면은 작은 물건이 좋은지. 작은 거요. 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이제 그 잘 판단을 못 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작은 물건이 당연히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략적으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은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이게 한남 2구역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상가 건물인 거죠. 아예 이런 건물을 이제 사고 파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옆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한 원룸 한 세대 정도로 보이죠. 그래서 이제 재개발에 투자를 하실 때 어떤 물건을 고르는 게 더 좋은가 라고 했을 때 이런 큰 상가 건물보다는 좀 작은 물건을 사시는 게 좀 수요가 많을 수가 있다라는 걸 좀 유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한 구역에 뭐 여러 채를 갖고 있어도 입주권 하나 나오는 게 원칙이기는 하거든요. 물론 이제 1 플러스 1 분양을 받을 수도 있고 뭐 펜트하우스 분양을 노린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그 뭐 이렇게 큰 물건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입주권을 받아서 거기서 누릴 수 있는 프리미엄은 그렇게 크지가 않은 반면에 나머지는 이제 나중에 이게 그 조합원 청산금으로 좀 돌려받으시기 때문에 내가 이제 원하는 그 시세만큼의 가치가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권리가액이 좀 작은 물건이 좀 팔리기도 쉽고 그리고 이제 프리미엄도 좀 큰 물건에 비해서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권리가액 좀 작은 물건 위주로 보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무허가 건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굉장히 인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무허가 건물은 사실 객관적인 가치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권리가액이 낮죠. 네, 그래서 어떤 무허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뭐 몇백만 원밖에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감정 평가해봐도.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프리미엄만으로 거래가 되다 보니까 매매 가격 자체가 낮게 형성이 되잖아요. 물론 이제 그 재개발 입주권을 사시는 분들 중에는 중간에 팔고 나가시려는 분들도 계시지만 나중에 이제 입주를 하려는 분들도 계시긴 하겠죠. 근데 이제 입주를 하는 시점에는 무허가 건물은 이제 권리가액이 낮기 때문에 이제 많은 추가 분담금을 내야 될 수 있는 불리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중간에 팔고 나가신다라고 했을 때는 매매 가격 자체가 낮기 때문에 사실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시장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대략적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권리가액이 작은 물건 위주로 보시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이게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이랑 좀 다르죠. 그래서 재건축은 보통 아파트 단지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 그 비슷한 형태의 물건들이 많죠. 그래서 어느 정도 시세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반면에 재개발은 물건 형태가 다 다양하잖아요. 어떤 분은 큰 단독주택을 갖고 있기도 하고 어떤 분은 뭐 다세대 그리고 어떤 분은 이런 원룸 같은 것들 갖고 계실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물건마다 사실은 좀 권리 분석이 필요한 경우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거는 일단 재개발이에요. 그래서 재개발은 분양 자격을 꼭 따져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아파트 단지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토지와 건물을 둘 다 갖고 있어야만 이제 입주권을 받으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파트는 이제 대지 지분으로 그 건물 자체에 녹아 있기 때문에 토지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분리해서 뭐 파는 거를 생각을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둘 다를 갖고 있어야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재개발은 훨씬 복잡해요. 그래서 토지만 갖고 있는 경우에도 입주권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건물만 갖고 있는 경우에도 입주권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경우의 수가 많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재개발이 분양 자격을 판단하기가 훨씬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그 도시정비법에는 많은 예외 규정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판단해서 이제 분양 자격을 따지는 게 상당히 난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재개발 그 투자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이제 분양 자격에 대해서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저희 뭐 상담 오시거나 이런 분들 중에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뭐 이 물건을 거래하려고 하는데 뭐 입주권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이런 것들 물어보시기도 하고, 그리고 이미 계약을 하신 후에도 이제 그 입주권 관련해서 뭐 단독 입주권을 못 받는다거나 뭐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이제 이런 경우에 어떻게 계약을 뭐 취소를 할 수 있냐, 해제를 할 수 있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냐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냥 재개발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좀 사전에 꼼꼼하게 입주 자격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따져보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몇 가지 한번 보실 거, 그냥 물론 이거는 좀 대표적인 것들만 제가 골라놓은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단독주택, 뭐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토지 이런 것들은 권리 산정 기준일이라는 날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사업지별로 다 다르고 별도로 이제 고시가 되는 이런 날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날짜 이후로 이전보다 세대수가 늘어나게 쪼개졌다라고 하면은 단독 입주권이 안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잘 하셔야 되는데, 뭐 모아타운이나 신통기획이나 공공재개발이나 이런 식으로 이제 개발 형태가 좀 다양해지다 보니까 이 그 분양 자격을 따지는 부분도 조금씩 다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복잡해졌죠. 사실 분양 자격 여부를 이제 따지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보셔야지 최악의 경우에는 입주권 아예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그 위험성을 좀 인지를 하시고 사전에 철저하게 검토를 하고 들어가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무허가 건축물도 말씀을 아까 드렸었는데, 이게 무허가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원래는 이제 적법한 건축물 자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입주권을 주는 것 자체가 이게 불법을 저지른 사람한테 또 다른 혜택을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원칙적으로는 입주권을 안 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이제 그 거기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의 거주를 보호할 필요가 좀 있기 때문에 입주권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거는 그 무허가 건물이 존재하는 지역에 따라서 좀 요건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떤 걸 보시면 되냐면 그 지역의 조례와 그리고 그 사업지의 정관을 보시면 돼요. 그럼 거기에 이제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만 분양 자격을 줄 것인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펴보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물권자, 이거는 재개발뿐만 아니라 재건축에서도 문제가 되는 사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한 사람이 한 구역에 여러 개를 갖고 있어도 원칙적으로 입주권이 하나밖에 안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한 사람이 가지고 있다가 이걸 적절한 시점에 분산을 하지 못하면, 명의 분산을 하지 못하면, 그러면 이제 그 사람한테 이제 하나의 입주권밖에 나오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예를 들어 세 채를 갖고 있다가 이거 한 채를 나한테 팔았다라고 하면 나는 단독 입주권을 못 받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기억하셔야 될 날짜는 조합 설립 인가 고시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조합이 설립되는 이날 이전에 이제 그 명의 분산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은 그 명의가 분산된 형태로 이제 하나의 입주권씩 받을 수가 있는 건데, 그 이후에 이제 뭐 그 명의를 분산하셨다라고 하면은 기존에 이제 한 분이 여러 개를 갖고 있다가 나눈 거기 때문에 기존 현황대로 이제 하나의 입주권을 여러 명이 공유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도 확인도 잘 해보셔야 되고 또 계약서도 좀 꼼꼼하게 작성을 하셔야 되고 그런 이제 주의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투기과열지구는 사실 다 풀려서 요즘에 뭐 그렇게 얘기해 투기과열지구로 묶여있는 곳들이 별로 없는데, 용산이랑 뭐 강남 정도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일정 부분 조합원 입주권 전매가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 좀 생각을 하셔서, 만약 이 기간에 금지된 기간에 전매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이게 양수를 하신 분이 입주권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 재개발은 방금 이제 분양 자격을 좀 열심히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재건축 관련해서는 이제 분양 자격이 재개발보다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물론 이제 재건축도 당연히 분양 자격을 따져야 되는 거는 맞는 거죠. 근데 이제 재건축에서는 사업 수익성을 좀 열심히 따져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그 보유하고 있는 주택들이 굉장히 가격이 낮은 주택들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사업 수익성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재개발은 좀 공공성을 좀 많이
공공성을 많이 강조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사업성이 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사업 수익성을 굉장히 잘 따져보고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이게 재건축 사업 수익성을 아주 자세하게 따져보려면 사실 전문가가 아니면 좀 어렵다고 보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단순화해서 본다라고 하면은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첫 번째로는 이제 용적률이 될 거고 두 번째는 대지 지분이라는 걸 보시면 되는데 이 용적률은 얼마나 이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있느냐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에 사업 수익성을 결정짓는 거는 조합원한테 분양하고 일반 분양할 수 있는 분양분이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 현재 아파트 용적률이 낮아서 그 상한 용적률까지 지으면 굉장히 많은 세대를 늘릴 수 있다라고 하면 수익성이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100% 후반대만 되더라도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는 어느 정도 수익성은 나온다. 그래서 재건축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200% 넘어가면 거의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대지 지분 이라는 거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면적의 대지권 비율을 곱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대지 지분이 클수록 좋겠죠. 왜냐하면 이게 대지 지분이 클수록 좋다는 거는 이제 대지 지분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그 아파트 그 재건축 아파트의 평균 대지 지분이 뭐 20평이다. 근데 이제 34평짜리 아파트를 하나 짓는데 뭐 12평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나머지 8평은 이제 다른 이제 그 추가 세대를 짓는데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지 지분이 클수록 이제 사업 수익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왜냐면 추가 세대를 더 많이 지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아파트 용적률에 따라서 좀 수익성을 제가 좀 단순화하기는 했는데 분석을 해본 사례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분당에 있는 어떤 한 아파트인데 분당이 사실 1기 신도시에 편입이 되면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원래 상한 용적률을 보면은 280%까지밖에 못 짓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봤을 때 잠깐 보여드리면은 용적률에 따라서 이제 대지 지분, 그러니까 추가 세대를 짓기 위한 그 토지의 그 면적, 그래서 대지 지분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더 높이 지을수록 대지 지분이 적게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보시면은 이 용적률에 따라서 뭐 5구형은 이 정도, 8세형은 저 정도 이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한번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냥 34평 아파트로 다 공급한다라고 봤을 때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지 면적이 총 33,000평이었어요. 근데 이제 보통 기부 체납은 10%에서 15% 정도로 하기 때문에 뭐 10%로 그냥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아파트 지을 수 있는 거는 여기서 3만 평 정도가 되겠죠. 예, 정확하게 뭐 계산을 해보면은 그 지금 뭐 3만 평 조금 안 되겠죠? 네, 그래서 보면 이제 용적률 280%로 봤을 때는 34평 하나 지으려면 대지 지분이 한 12평 정도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가 조합원이 지금 2,400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럼 12평 곱하기 2,400 정도 하면 지금 29,000평이 조합원한테 분양하기 위한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이제 들어가는 대지 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일반 분양 할 수 있는 아파트 그러니까 일반 분양분을 지을 수 있는 대지는 4,000평밖에 남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거를 12평으로 나누면 일반 분양분은 300세대 정도밖에 안 나온다. 그래서 전체 이제 일반 분양 비율이 12%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수도권 평균 한 40% 정도는 나와야 일반 분양 비율이 그래야 이제 재건축 사업이 좀 그 수익성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좀 턱없이 부족할 수가 있는 거죠. 아무리 분당이라는 입지를 고려하더라도. 근데 이거를 이제 용적률 350%까지 허용을 해준다라고 했을 때는 대지 지분도 이제 더 적게 들겠죠. 34평 아파트를 짓는데 9.7평밖에 안 들어요. 예, 그렇게 되면은 조합원 분양분을 짓기 위해서는 23,000평만 쓰면 되겠죠. 그럼 나머지 이제 만 평을 또 일반 분양 세대를 짓다 보니까 1,000세대 가까이 나오게 되면 수익률이 한 3배 정도 좋아지게 되는 결과가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1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뭐 200%대 용적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용적률을 상향해 준다라고 하면은 재건축 수익성이 좀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거죠. 그리고 대지 지분 관련해서 한번 보여드리면은 보통 이제 서울에서 평균 대지 지분이 14평 정도면 이제 재건축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봤을 때
이제 돼지 지분은 좀 클수록 좋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 좀 특이해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 뭐 이거를 꼭 이제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 이제 가지고 왔는데 여기가 남상 경관지구 최고 고도지구로 묶여 있어서 7층 이하로만 건물을 지어야 돼요. 근데 여기는 지금 5층 건물로 아주 예전에 지었기 때문에 이제 다 그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용적률은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여기가 7층까지밖에 높이를 올릴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사업 수익성이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사업지가 굉장히 넓은 거죠. 평균 대지 지분을 보면은 여기가 이제 용산구의 남산 주변에 이제 위치한 아파트인데 둘이 붙어 있어요. 근데 이제 한 아파트 같은 경우에 대지 지분이 28.4평이나 돼요. 예,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에 이제 재건축이 보통 가능한 마지노선은 평균 14평 정도인데 거의 두 배 가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른 아파트 바로 옆에 있는 건 더 커요. 그래서 34.8평, 네, 30평대가 넘어가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사실 두 개를 또 비교하면 입지적인 차이가 거의 없다 보니까 대지 지분이 더 크면서도 더 싸고 그리고 단일평형으로 구성된 게 아무래도 재건축 수익성이나 뭐 이런 것들이 더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그 뭐 고도 제한이 걸려 있거나 아니면 용적률을 다 썼다라고 하더라도 대지 지분이 크다라고 하면은 또 재건축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보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 이거 재개발과 재건축 모두 다 포함이 되는 건데 사업지 호재적, 이거는 뭐 모든 부동산 투자에 다 포함이 그러니까 다 고려할 수밖에 없는 요소일 거예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교통 호재가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최근에는 뭐 GTX 같은 것들 이제 뭐 그런 것들에 뭐 그 발표 시점이라던가 착공 시점, 개통 시점 이런 것들 이제 고려해서 투자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교통이 좋아지면 당연히 이제 그 땅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이제 그런 것들 보시고 그리고 노후 지역이었는데 이게 완전히 이미지를 탈바꿈한다라고 했을 때는 가격 상승을 많이 이제 그 노리실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림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신림 1, 2, 3구역이 다 입주하게 되면 거기가 한 6,000세대 이상의 대규모 단지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고 그리고 신림역 서울대 벤처타운역이죠. 그게 이제 그 역세권 단지가 신림 1, 2, 3구역 같은 경우에는 되기 때문에 뭐 이런 경우에 사실 신림동 이미지는 옛날에 막 달동네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이게 탈바꿈이 돼버린다라고 했을 때는 그 이미지만 생각하시고 굉장히 이제 저평가되어 있다가 재개발이 진행 중에는 그 완전히 이제 재개발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 상승 여력이 상당히 이제 커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정부 정책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규제 완화 수혜지를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또 이제 그 서울시에서 발표한 게 서울시 그 고도 제한 완화예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이게 그 고도 제한이 걸려 있는 지역이 굉장히 많았죠. 그중에 이제 중구가 가장 면적이 넓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가 대부분 이제 남상 경관지구로 묶여 있죠. 그래서 이게 서울시에서 고도 제한, 그래서 최고 고도지구로 묶여 있는 곳을 보시면은 뭐 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번에 그 서울시가 고도 제한 완화를 하면서 이제 저층 수도 좀 높일 수 있게 해준 경우도 있고 아예 해제해버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서초동 법조단지 앞이라던가 뭐 이런 데는 해제를 해버렸죠. 그리고 또 국회의사당 주변은 기존에 이제 65m 이하로만 집을 지을 수가 있었는데 이제 170m 이하까지도 또 가능하도록 이렇게 고도 제한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남산 경관지구 같은 경우에도 뭐 기존에는 뭐 이렇게 고도 제한이 걸려 있었는데 최대 뭐 저렇게 이게 고도 제한이 완화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일률적으로 이제 남산 경관지구로 묶여 있는 지역 전부 다 고도 제한을 해제해 주겠다 완화해 주겠다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일부 사업지별로 어떤 개발 사업이 이루어져서 주거 환경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곳들에 한해서 이제 그 고도 제한을 좀 유동적으로 완화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남산지구만 한번 콕 집어서 한번 보면 최고 고도지구 현황 이렇게 보시면 후암동 쪽이라던가 뭐 이태원동 그리고 한남동 신당동 뭐 이런 쪽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고도 제한 완화가 되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또 수혜를 입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주의하셔야 될 거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고도 제한 완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한남 뉴타운 쪽에 가진 그 소유자분들은 좀 불만이 많으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고도 제한 완화가 되면서 여기서 이제 그 좀 물건지를 추천을 해드려 보려고 해요.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건 중구 신당동 일대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많은 구역들이 뭐 약수동, 신당동 쪽에 이제 그 뭐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눈여겨보셔야 될 구역을 말씀을 드리면,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